자, 시장의 흐름 분석을 해보고요. 다음 주까지의 전망도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두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사연 팀장과 최재훈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팀장님, 어제 좀 시장이 많이 들썩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제부터 쭉 해서 팀장한테 좀 질문 드려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일단 오늘 시장은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반등의 폭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어제 뭐 코스닥이 뭐 빠진 거 지수 자체의 퍼센티지로 보 생각을 한다면 오늘은 좀 반등을 하는 건가라고 생각도 될 수가 있겠는데 자, 어떤 흐름들 좀 보셨나요?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전일 이제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 특히 그동안 그 많이 흔들렸던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 나타났고, 또한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좀 난항이 이어졌는데, 전일 이제 미국 민주당이 재추진 의사를 다시 밝히는 등좀 협소한 기대감이 유입된 점 등이 미국 증시가 좀 반등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러한 데 힘입어서 이제 전일에 좀큰 낙폭을 이제 축소시키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다만 장 초반에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좀 매물이 다시 출회가 되면서 변동성이 잠시 높아지며 아직 하락 전환을 일시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다시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이제 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그 외신 보도가 이어졌던 이제 노바백스, 미국의 이제 바이오 업체인 노바백스에서 영국에서 3차 임상 실험을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가 좀 전해지면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 등이 유입되며 미국의 시간의 선물이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 등이 우호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저는 존슨앤존슨 쪽에서 얘기가 나온 거 그거랑 다른 거죠, 지금 네. 얘기는요. 예. 그래서 백신 얘기가 다시 한번 좀 재차 나오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안정감을 주는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크게 보면은 일단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줬던 요인 이슈들을 크게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일단 백신 얘기는 하셨고. 예. 네, 그 백신 얘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우호적인 이제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계속 요즘 이제 11월에 오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정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은 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1월 대선과 관련해서 뭐 우편 투표 용지에 뭐 신중해야 된다, 뭐 이거 대사기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뭐그 평화로운 이양이 없다는 얘기들을 했고, 이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들이 좀잠 이에 대한 논란을 좀 일축시키면서 뭐 질서정연한 이양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계속 언급을 하면서 서로 뭐 상반된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별세를 했던 미국의 그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의 인선을 좀 보수 인사로 빨리 이제 서두르는 모습이 보여지고, 또한 이런 점들은 뭐 11월 대선 결과가 뭐 연방 대법원의 결정까지 좀갈수 있다라는 좀 시각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거라는 판단이 이어지면서, 이런 점들은 계속 대선 이슈까지 이루어질 때까지는 글로벌 시장의 정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이슈가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큰 불안 요인인가 봐요. 이거는 뭐 어제도 나오고 그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다음 주에 대선 후보자들, 미국 쪽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후보자의 TV 토론이 있죠. 네, 29일 날. 29일 날. 폭스뉴스에서 한다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게 폭스는 트럼프 대통령 가장 사랑하는 미디어 매체잖아요. 그런데 진행자가 좀 약간 성향이 다르다고도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될까 하는 생각도 드니까 민주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진행자가 한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맞아요? 네, 뭐 맞긴 한데 네. 큰 의미는 없어요. 이미 질문지들은 다 나간 아, 상태라서. 거기는 뭐 갑작스럽게 질문하는 게 네, 아니라 다 여섯 이렇게. 가지 예.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가장 시장에서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거는 물론 코로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긴즈버그 아, 인명과 대법관. 관련된 예. 이제 질문이 있을 거고요. 그게 왜 중요해요, 팀장님? 예. 자, 일단은 11월 3일 날 대선이 있어요. 시청자분들 이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11월 3일 날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이 대선 결과가 어디로 튈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에 시장이 그렇게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닐 거예요. 이리 갔다 실적 저리 갔다 장, 실적이 예. 계속적으로 좋게 나와서 시장을 상승을 요인 상승 요인들은 있지만 이 대선 불확실성은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자, 11월 3일 날 대선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바로 이제 집계가 되잖아요. 집계를 했는데 현장에서 딱 했는데 여기서 바이든이 이겨버리면 뭐 크게 영향을 안 받겠지만 좀 더 지켜보자고 하겠지만 트럼프가 이길 경우 만약에 취약의 경우 트럼프가 이길 경우 트럼프는 바로 승리 선언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편 투표가 계속 오잖아요. 네. 우편 투표가 되게 많을 거고 특히나 경합지나 이런 데서는 그 시각부터 바로 개표를 해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편 투표를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길면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역전을 당하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 그거에 대한 지금 어제 인터뷰가 나온 거죠. 평화로운 예. 평화로운 정권형은 없다. 근데 문제는 공화당 그 상원 원내대표나 하원 원내대표가 트럼프로부터 한 발 물러섰어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미국 대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는 하나의 축제예요. 이게 민주주의 자기네들 말로는 민주주의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뭐 이 얘기를 하면서 그게 축제라고 하는데 그렇죠. 아무튼 네. 그래서 여기에 그런데 분란이 생기게 되면 분란이 생겨버리면 네. 공화당 자기네들도 왜냐면 공화당도 지금 현재 상원이 35표가 35석이 이제 상원 선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원은 전체 2년마다 한 번씩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하고 좀 약간 다르게 2년마다 한 번씩 선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트럼프 어쩌고저쩌고 찬성하고 뭐 막 그러면 만약에 그 프레임으로 가버리면 반민주주의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서 의원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로부터 한 발 물러섰어요. 그래서 24일 날 그러니까 엊그저께 네. 트럼프가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야 평화로운 정권이 영 없어 라고 하니까 상원 표결이 있었습니다. 네. 전체 이제 반대 한 표도 없이 만장일치로 평화로운 정권 이양 한다고 아까 지면 아니 누가 지든지 간에 이거 평화로운 정권 이양은 될 거다라고 네, 했죠. 네, 네. 일단은 뭐 이건 좋은 건데 네. 일단 또 오늘 새벽에도 또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대규모 소송전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 대법원으로 가죠. 대법원으로 가서 대법원 판사들이, 대법관들이 이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판단을 해야 되는 얘기죠. 예.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이제. 그러면 미국의 분열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2000년도에, 엘고어하고 부시하고 이제 플로리다에서 표결이 재검표 들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한 200표 정도 차이 났고 이게 막 기계로 수작업하고 뭐 이런 것들 원래 좀 일부에서 수작업을 했을 때 표 차이가 줄었거든요. 네네. 일부 지역에서 근데 엘고어가 이게 시간이 되고 미국의 분열이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포기해 버립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이거 그러면 안 된다. 표결을 전체 재검표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대통령 후보가 포기를 해 버리니까. 전반적으로 거기서 그냥 끝났거든요. 네. 그게 약 한 20일 정도? 20일, 한 달 정도 그 기간이었는데, 그때 당시 미증시가 한 8.4%, 8.8% 넘게 급락을 했어요. 빠졌어요. 네. 아하. 예.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네. 없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미국 시장의 선물 옵션 시장을 살펴보면, 그 11월, 원래 그 보통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변동성이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 변동성이 더 커지는 걸로 그 파생 쪽은 그 투자를 그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 인터뷰가 나온 이 정권 평화로운 그 정권 이양을에 대해서 언급이 됐을 때 전후로 해서 선물 시장이 빠진 이유가 그거였다는 말씀이죠. 그것도 있었지만 네네. 그 전부터 이미 그 내용은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백악관 대변인도 그 그냥 뭐 대규모 소송전과 관련된 코멘트를 계속 좀 하고 있었거든요.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 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